OOTD입니다. 무사히 촬영이 끝났습니다. 귀엽죠? 무사히. 케이스가 너무 예쁘네. 안녕하세요, 소리예요. 이번 브이로그는 정말 저의 일상으로 가득 찬 브이로그예요.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저희 엄마랑 점심 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엊그제 리쥬란을 맞고 와서 이렇게 아직 엠보가 막 있어요. 이런 리쥬란 시술도 엠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엠보가 생겨야지 약간 효과를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나가야지. 오늘 저의 OOTD는 OOTD. OOTD는 짠! 오늘 소리의 OOTD입니다. 이 착장의 브랜드는 마크 제품이거든요, 마크? 근데 이 티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너 안으로 입기에 너무 핏이 예뻐가지고 완전 날씬해 보이는 핏이. 이런 티가 이렇게 딱 달라붙으면 약간 부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약간 살짝 밑에가 여유 있는 핏감이라서 진짜 허리가 완전 잘록해 보이고 청바지 핏도 너무 예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슬리퍼를 신었는데 여기에다가 운동화를 코디해도 예쁘고 저는 이렇게 총 기장이 좀 여유 있는 걸 좋아하는데 티를 신었을 때 다리가 완전 날씬해 보여요. 아 그리고 이 마크 제품에 특히 모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모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생얼에 모자를 썼을 때 약간 연예인 핏감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거든요. 이거 진짜 얼굴 소멸 볼캡이야.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거든요. 아 제가 되게 청을 되게 좋아해요. 데님을. 이거는 진짜 은근 검정 자켓이나 이런 거 입었을 때 너무 스타일리시해 보여가지고 되게 꾸민 듯 안 꾸민 듯 너무 예뻐요. 이거는 제가 진짜 요즘 데일리로 많이 착용하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얼굴이 진짜 엄청 작아 보인다? 그쵸? 완전 연예인 볼캡 자체야. 전 약간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쁨. 그냥 자켓이나 이런 데 입어도 되고 이 청 같은 데님 제품은 완전 포인트 되죠. 볼캡도 진짜 종류가 너무 많은데 사이즈가 다 다르고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완전 이거는 내 인생 그런 사이즈야.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진짜. 제가 다음에 볼캡 코디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진짜 약간 생얼에 얼굴 가리고 싶은데 약간 얼굴이 약간 핏이 예뻐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볼캡 진짜 추천드려요. 완전 추천. 출발을 해야 되니까 짐을 싸볼게요. 짐이래. 오늘 제가 들 가방은 샤넬 이백이에요. 실버. 최근에 실버도 구매했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블랙을 제가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서 실버도 구매했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바르는 립이거든요. 또 립 소개해드려야지. 이런 깨알 정보. 요거는 나스 겟오프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백화점 가서 요거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이제 단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웜톤이신 분들, 평소에 이걸 좀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꼭 구매하세요. 단종이 된다고 해서 품절 대란이래요. 저는 이걸 약간 이렇게 립 라이너를 그려준 다음에 안에다가 3CE 제품 이렇게 톡톡 이렇게 발라주고 그 위에 아, 요거 너무 예뻐. 요거 저희 소울메이트 언니가 선물해준 건데 012번이거든요. 012번? 요거 약간 플럼퍼 되는 느낌이에요. 되게 화한데 저는 여기 이렇게 입술 끝에랑 여기 있죠, 중간. 요즘 유행하는 탕후루 립 같이 이렇게 발라줬어요. 아 이런 티 디테일도 진짜 너무 예쁘고 이거를 가방에 넣고 그리고 가방에는 제가 좋아하는 향수가 있어요. 솔레이 블랑. 하여튼 이건 휴대하기 너무 좋아서 제가 항상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의 쿠션 르베베. 그리고 저의 가방엔 이렇게 초코 과자가 있어요. 미팅 다니거나 운전할 때 당 떨어질 때 항상 먹는 초코 과자예요. 비초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메이크업 포에버. 약간 기름기 올라왔을 때 광을 좀 눌러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저의 지갑. 너무 예쁘죠? 저의 차키. 를 집어넣고 시계는 롤렉스를 쳐주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 예쁘려나? 이렇게? 아니, 너무 나 롤렉스 하고 자랑하는 느낌이니까 이렇게 안에 차줄게요. 짐은 다 쌌어요. 자켓으로 마무리. 이렇게 자켓 안에 이너 입으니까 너무 예쁘죠? 되게 긴 이너였으면 답답해 보였을 텐데 살짝 이렇게 크롭 형식으로 해서 되게 답답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컬러도 되게 오묘해가지고 완전 예뻐요. 딱 내가 원하는 그런 자켓 핏이야. 오늘은 여기에 편하게 운동화를 신을 거예요.
이제 나가볼게요. 여기는 파스타 소스로 된 요리예요. 짠! 오늘은 촬영을 가고 있어요. 란제리 촬영을 하는 날인데 아침부터 빵을 굽고 난리가 났어. 어제 갔던 그 이쁜 카페 있잖아요. 간식 챙기고 제가 화요일 날 베이킹했던 빵까지 구워가지고 촬영장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울메이트 촬영 날이에요. 근데 소울메이트 언니가 저 매번 영상이랑 이런 거 찍어주는데 도와주거든요. 릴스 만드는데. 근데 어제 언니 글쎄 잠이 든 거예요. 같이 내 코디를 도와줘야 하는데 언니가 없다 보니까 짐이 엄청 늘어났어요. 오늘도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재밌는 하루를 보내겠어요. 촬영장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고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떡해. 결국 촬영장을 옮겼다는. 여긴 진짜 밝아. 아까랑 너무 달라. 아, 밝아서 다행이다. 제 마음의 평화 같은 그 느낌?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무사히 촬영이 끝났습니다. 촬영 못할 줄 알고 엄청 걱정했는데 잘 끝냈어요. 다행이죠? 촬영 후엔 쌍화탕. 짠. 배고파요. 밥 주세요. 언니가 제 아까 촬영한 영상을 보정해주고 있어요. 고급인정. 이거 보세요. 이런 소리 실제 제가 사실은 다 해줘야 돼요. 우리 소리는. 제자비야. 우리 그때도 이거 먹었잖아. 그치? 맛있다. 맛있다. 완전 좋아. 배불러. 진짜 배불러. 이제 맥주 먹으러 갑시다. 오늘은 강릉 가는 날이에요. 와,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니 토닥토닥 먹기로 했죠? 아니 누가 먹자. 다 여행 가나 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원래 10시 반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저희는 12시 반에 출발을 했거든요. 마스타드, 케첩, 치킨 양념. 난 치킨 양념. 나도. 케첩은 뿌리지 말까? 어. 굿. 오늘 진짜 소박하게 먹는다. 오버샷. 진짜 저 운전자잖아요. 휴게소에서 산 과자. 이거 맛있는데 에어프라이기에 돌리면 더 맛있거든요. 비에서 눈으로 바뀌었어요. 완전 긴 터널을 지났더니 우리가 열심히 운전을 해서 도착한 되게 너무 예쁘다. 가격이 좀 저렴해서 기대를 안 했는데 날씨가 좋아서 더 예뻤을 것 같아요. 저쪽이 도깨비 촬영 장소인가? 그렇대요. 저쪽이었나? 생각보다 넓어요. 갈매기 가방이라는 인스타에서 엄청 핫한 푸딩인데 거기 왔어요. 오빠가 사준 토끼. 신난 음악 넣어주세요. 너무 귀엽죠? 미사일. 또 맛있다. 근데 너무 달아. 떡이랑 푸딩의 사이의 식감인 거죠? 근데 푸딩에 가까운데 엄청 가볍진 않아요. 맛있어. 저희는 여기 숙소 앞에 있는 홍게 무한리필 집에 왔어요. 과연 맛있을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지? 죽. 많이 먹지 마세요. 여기서 지금 많이 먹으면 무한리필 많이 먹는 거. 짠. 이거 아니 이제 끝났어. 너무 귀엽다. 사장님이 강원도 소주라고 추천해 주셨고 이렇게 까는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살이 되게 많아요. 살이 왜 이러지? 제가 먼저 맛을 볼게요 오빠. 맛있어? 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어? 빨리 먹어봐. 와! 와! 몰랐다. 와! 놀랐네.
5주년은 이렇게 끝났어요. 어제랑 오늘이랑 이렇게 날씨가 다를 수 있을까요? 대박이야.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제가 먹는 붓기템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아주 통통 부었지 뭐예요? 효소랑 기분전환이랑 이너뷰티를 딱 다 챙겼는데 그것만 놓고 왔어요. 무슨 일이야 진짜. 저희는 아마 칼국수를 먹으러 갈 것 같아요. 원래 저희가 정든식당이라는 칼국수집을 좋아하는데 여기 강릉이랑 거리가 있는 거예요. 속초 쪽으로 좀 가야 돼서 오늘은 더 맛있는 칼국수 맛집을 저희가 찾아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실화냐? 실화냐 뭐? 사람 진짜 너무 많아요. 진짜 맛집이긴 한가 봐. 나 입이 얼었어. 매우다고 해서 맛있을 것 같아. 45분이나 지나갔다. 칼국수가 나 나는지. 매운데? 기다릴만 했네. 한 입 먹자마자 달라. 이번에 성수동이 오빠랑 왔었는데 여기가 본점이라 했어? 여기가 더 먼저 생겼어? 여기가 먼저 생겼어. 난리 났네. 난리 난 상황. 아, 내 딸기. 왕칼 완도넛. 진짜 맛있었어. 이제 예쁜 촬영 스팟으로 가볼 거예요. 우리나라의 삿포로. 이거 카메라에 담기지 않는데 진짜 온 세상이 하얘요. 삿포로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가가지고 이런 강포로. 곳을 찾았지 뭐예요? 와 예쁘다. 이 인생컷을 찍으려고 지금 양떼목장에 와서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진짜 영하 7도인데 해당도는 엄청 추울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빨개. 됐어. 여행의 마지막 종착점은 맥도날드. 집 앞 맥도날드였어. 오늘의 마지막 주말 끝. 집 가서 푹 쉬고 잘 거예요. 여행 좋았다 그치? 응 진짜 좋았어. 1박 2일인데 되게 완전 힐링됐어. 영상을 뭐 많이 못 담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슈리버거를 좋아해요. 안녕 소리예요. 이번 브이로그는 저의 뒤죽박죽 브이로그예요. 제가 전에 찍어놨던 브이로그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뭔가 버리기엔 아까운 영상이고 공유하고 싶은 그런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번 브이로그에 조금 복잡하지만 한꺼번에 넣어봤습니다. 지금 영상은 광고를 엄청 하고 있는 제품들이 보여가지고 제가 사봤어요. 바로 디퓨저예요. 저희 집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들한테도 무해한 그런 디퓨저라고 하고 또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장식용이었어. 이게 옵션 추가 금액 2,000원 정도였거든요. 안개꽃. 그래서 전 이걸 골랐어요. 대용량인데 가격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디퓨저가 20만원어치 샀는데 하나는 저희 엄마를 갖다 드리려고 제가 샀어요. 이름이 희귀예요. 시트러스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딥디크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향은 약간 안방에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희귀의 향이 안방에 있거든요. 향은 약간 살짝 다른데 80% 정도는 재현한 것 같아요. 근데 케이스가 너무 예쁘네. 우선 안방이니까 한 3개 정도만 꽂아놓고 제가 한번 발향을 볼게요. 약간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렇게 되면 너무 예쁘잖아, 그치? 아니 이거는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저희는 거실이 좀 넓다 보니까 그런 방향제를 사도 향이 좀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사는 거 대용량으로 사봤는데 요거는 완전 꽃집에 딱 들어갔을 때 나는 그런 플로어 향이래. 근데 제가 그런 향을 되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한번 후기가 너무 좋길래
아 진짜 꽃집 향이다 오빠. 어? 와 진짜 완전 진짜? 완전 꽃이다. 그냥 나꽃, 나꽃집. 거실이니까 세 개만 해볼까? 여기에다가 이거를 꽂으면 약간 인테리어 그런 소품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쁘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발향 지속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집 디퓨저 놓는 곳으로. 제가 향을 되게 좋아하고 민감해가지고 이 제품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발향력이 진짜 셌는데 한 달도 안 썼는데 양이 확 줄었거든요. 이 향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희귀의 룸스프레이. 솔직히 룸스프레이는 한번 사용하면은 순간 확 나고 바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냄새 없애는 용도? 향이 얼마나 나는지 지켜봐야지. 자, 그리고 이번에 위글위글에서 신상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참고 또 바로 샀지. 이거는 오빠가 벗어. 현별아가 다른 사이즈를 찾아볼게. 이거는 내 신발. 이게 더 사이즈가 크다 오빠? 이것도 똑같이 260이야. 아, 그 내 건데.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에 팝업 매장 도산에서 샀던 건데 이게 펄프수잼이거든요. 가격이 근데 12,000원 정도 해요. 가격대가 조금 있는데 그냥 너무 예뻐. 화장실 청소용이랑 거실용, 강아지용 이렇게 사용하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귀엽지 오빠? 이거 물 묻히면 커지잖아. 저희 집에서 아주 다용도를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근데 위그리그 잠옷은 예쁘다? 인스타 스토리용으로 너무 예쁜데 진짜 더워.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 하나는 따끈따끈한 오늘 신상. 이거는 오빠가 사줬는데 롯데타워에 팝업 스토어가 위글위글보다는 훨씬 얇은 소재인데 잘 때는 이런 소재가 저는 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핑크. 핑크가 된 배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늘의 언박싱은 끝이에요. 오늘의 야식은 제가 좋아하는 바놀림 피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예요. 제일 매운맛 고스트 페퍼로니. 이런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이너비티를 놓고 먹어야지 안 까먹고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 피부가 진짜 좋아져서 생얼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렌즈도 안 꼈어요. 피자 먹은 다음 날이. 오늘은 저의 아는 오빠가 강남 쪽에 오마카세를 오픈했다 그래서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장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스타일의 음식집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가서 먹어보려고요. 이게 신선한 빵이랑 코스 메뉴가 있어요. 이게 진짜 솔직해. 진짜 맛있는데 입에서 지금 우니 냄새밖에 안 나. 우니 향이 진짜 세네. 남자가 뭐? 이게 메인 스테이크였어. 저희가 너무 맛있게 먹다 보니까 영상도 못 찍고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페어링을 해줘가지고 그거에 맞게 되게 맛있게 와인을 먹었는데 그날그날마다 메뉴가 바뀌는 편이라서 셰프님이 그날 메뉴에 따라서 그렇게 페어링 와인을 조금 알려주시는 그런 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디테일 너무 좋았어요. 전 약간 이런 거 먹을 때 와인의 맛이 진짜 중요한데 여기는 진짜 다 맛있는 와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셰프님한테 추천을 편하게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도 진짜 많아요. 이렇게 기념일이 오면은 이런 것도 해주는 것 같아요. 레터링. 아, 레터링. 생각이 안 났어. 저희가 4시간 반 동안 페어링에서 먹은 술입니다. 저는 좀 취했고 가자. 오빠는 빨갛고 햇빛이나 먹는 거죠? 저는 조금 취했어요. 너무 맛있었고 음식이 진짜 술을 불렀어요.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지금 가자. 오늘 이렇게 재밌게 놀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다음 브이로그에서 만나요. 안녕. 소리 언니 개수형 보여주세요. 개수형이요. 진짜 잘해. 소라 어디가? 안에 뭐 입으셨어요? 다바리맨이세요?
이은솔 매니저다. 스타일리스트 이은솔.